안녕하세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현주입니다. 우선 제가 자격증 취득을 결심한 계기는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회차 때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1회차 때 합격을 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번 시험 체감 난이도는 정말로 쉬웠습니다. 하지만 쉽고 안 쉽고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자료 정리입니다. 기사책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우 두껍기 때문에 따로 오답노트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책 사이사이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시험 당일날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에 표시해둔 부분만 최대한 빠르게 읽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제가 필기시험이랑 실기시험 때 이용했고 당일날 제가 본 것들 중에서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최한호 교수님입니다. 마치 교수님의 열정이 영상 밖으로까지 전달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 열정 덕분에 강의를 보는 순간순간마다 저도 집중하면서 강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셨기 때문에 강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호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이번 1회차에 무사히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언젠가 꼭 한 번쯤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기사 공부에 더 흥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했고 저 또한 교수님처럼 열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좋은 강의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필기 시험을 본 후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실기 시험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쉬다 보면 다음날도 쉬고 싶어지기 때문에 실기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자기 자신을 타이르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공부한다면 누구나 쉽게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